네. 오늘로써 이제 오미크론 증상 8일 차 되는 날이고요. 내일이면 격리 마지막 날이네요, 벌써. 증상을 느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마다 증상을 느끼는 강도나, 느낌? 그런 기간 같은 거, 그런 거는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밀접 접촉으로 감염이 된 경우이고요. 제일 먼저 인후통이 왔어요. 어떤 식으로 느껴졌냐면, 이 목이 칼칼한 느낌으로 좀 왔어요. 막, 어떤 분들은 칼로 막 도려내는 것처럼 너무 아팠다, 막 이런 게 있는데, 저는 그 정도의 인후통은 오미크론 겪는 동안에도 없었고요. 목에 이물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2일차 되니까 근육통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. 등이나 뒷목 쪽, 이쪽으로 아주 막 뻐근하고 묵직한 근육통들이 있었고, 몸 전체적으로 아팠어요. 몸살 기운이 있는 듯이 아팠고, 그리고 두통이 이렇게 눈 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번쩍번쩍 이런 느낌으로 같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2일차 때가 가장 좀 아픈 기간이었어요, 저는. 그 다음 3일차 때가 되니까 좀 오한이 같이 찾아왔고요. 그리고 두통도 계속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4일차 때부터 정말 처음 느껴보는 힘이 없고 기운이 다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평소에 기운 없다, 피곤하다 이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이었어요. 정말 제 영혼을 누군가가 몇 퍼센트 좀 빼가는 느낌? 지금도 그렇고, 어제도 그래서 7일차 되는 날이었는데, 하루 종일 잤어요. 자면서도,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. 약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하루에 이렇게 쓸수 있는 체력이 엄청 줄어든 느낌이에요. 이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데요. 그거는 일단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픔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. 정말 신기하게 기분이 너무 별로예요, 그게. 보통 눈을 뜨면은 나아져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아침에 가장 컨디션이 좀안 좋고요. 자기 전에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아침이 힘들고,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가 안 돌아오거든요. 센 소리 같이 이렇게 목에 이물감도 항상 느껴지는 거 있고, 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증상이 계속 있고요. 그리고 미각, 후각 없습니다. 뭘 먹었을 때 첫맛의 그 자극만 느껴질 뿐이지, 그 음식의 고유한 풍미와 향뭐 이런 거안 느껴져요.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. 증상은 그렇게 있었고요. 그 다음, 재택 치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을 사서 준비를 좀 해뒀어요. 어떤 약을 좀 준비를 해두면 좋냐면요. 타이레놀이나 이지엔 이런 것처럼 통증 완화해주는 그 약은 꼭 필요해요. 그리고 감기 몸살 약이라든지 뭐 인후통 이런 거, 그리고 쌍화탕 같은 것도 많이 사다 뒀어요. 그러고 뿌리는 소독약도 꼭 필요합니다. 자고 일어난 친구류나 손이 닿았던 부분들 뿌리고 닦아주면서 좀 바이러스가 곳곳에 묻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요. 환기를 엄청 자주 시켰어요. 바깥 공기도 좀 쐬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환기, 그리고 청소, 그리고 샤워 같은 거, 이런 것도 항상 좀 자주자주 해서 청결하게 집이나 저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설거지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끓였던 물, 그걸로 소독 다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문자가 와요. PCR 양성 이제 받고 나면은 문자가 오긴 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쓰레기 배출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격리가 해제되는 날 모아뒀던 쓰레기, 일반 쓰레기로 버릴 때 소독 한번더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 거 안내가 오거든요. 그것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에 걸려서 느낀 점,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오히려 이게 기록이 되고 시간이 좀잘 갔던 것 같아요. 영상 덕분에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는 걸 느꼈고요. 그리고 가장 큰게 이제 주변 분들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. 이거 걸렸다는 소식 듣고 연락도 해주시고 막 주시는 거, 쿠폰이라든지 배달 이런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장 큰 거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. 나로 인해서 전염이 됐을까 봐. 그리고 만약에 혹은 전염이 된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? 이런 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.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. 저도 걸리고 저로 인해서 저희 남편도 걸렸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. 어머니가 혼자 그거 걸렸을 거 상상하면 지금도 저는 차라리 제가 걸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. 근데 당사자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. 저도 한동안 계속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그게 가장 컸어요.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좀 느낌이 안 좋다 이럴 때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구사 마스크 있잖아요. 그거 꼭잘 끼고 밀폐된 공간에서 잘 끼고 있는 거 그런 거꼭 지켜야겠다. 앞으로도 그래야겠다.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실감을 못 했었는데, 확실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. 아무튼, 이제 내일 격리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나서도 한 3일간은 안 나갈 것 같아요.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격리하면서 좀더 몸을 챙겨보도록 할 생각입니다. 전부 조심하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"갑자기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. 뭐지? 분명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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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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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."